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의 능력. 오늘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크고 광대한 일입니다. 무궁무진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평생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듯이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영적인 세계 또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되고 희망이 되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라는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어때요? 아주 이해가 안 가고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뭐 귀에다가 이어폰도 꽂고 뭐, 가끔 저도 이렇게 당황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혼자서 막 얘기를 해. 막 혼자서 뭐 얘기하나 보니까 이어폰에다가 귀를 꽂고 전화를 하고 있는. 근데 우리는 보통 전화하면 전화기를 들고 전화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어폰 꽂고 조그만 얘기. 뭐 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 여러분, 믿음의 놀라운 세계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아까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넘어지게 만드는 게 다 뭐냐? 눈에 보여지는 걸로 우리를 뭐예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그 마귀가 시험하는 게 다 결국은 뭐죠? 영적인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로 다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먹고 마시지 않았고서 금식했는데 마귀가 오더니 뭐라 그러죠? 돌이 떡덩이게 되라. 그럼 보세요. 잘 보세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할 때는 그 예수님 앞에 지금 뭐를 보여준 거예요? 떡이에요? 돌이에요? 돌을 보여주면서 뭐를 생각나게? 떡을 생각하게. 근데 이 떡이라는 걸 말하려고 그냥 말한 게 아니야. 뭐를 보여줬어요? 돌이라는. 떡 모양으로 아주 그냥 그것도 뭐 투박한 떡이야? 투박한 모양이 아니겠죠? 아주 그냥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돌멩이를 갖고 와서 뭐예요?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때로는 참, 인간이 참, 뭐라 그럴까, 믿음이 얄팍한 게 뭐죠?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막 좋아하다가 또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눈에 보여지는 걸로 또 기분 좋다가 또 기분 나쁘고 막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도망갔죠? 자기 눈에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걸 뭐 한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그 수년 동안 쌓았던 믿음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코로나라는 현실을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믿음이고 뭐고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전 이번에 뭐 태풍 분다고 막 그 전날 막 하도 막 난리가 났죠? 뭐 역대급이다 그러고 뭐 지금까지 뭐 역대급으로 막 그래가지고 뭐, 근데 저는 솔직히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 때는 태풍 분다고 학교 빠진 적 있어요? 없어요? 학교 빠진, 우산이 뒤집어져도 학교를 갔어요. 학교도 안 가고 회사도 가지 말라 그러고. 참 눈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 우리가 참 스스로 나약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막 미리 겁을 먹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쪽으로, 야, 이거 태풍 부는다고 했는데 아침에 성경 공부도 잡아놓고 점심 약속도 잡아놓고 오후에 성경 공부도 잡아놓고 약속 다 잡아놨어.
새벽 기도도 하고. 아니, 태풍 부는데 이거 약속 잘못 잡은 건가? 에? 화요일 날, 그죠? 태풍 엄청 분다 그랬죠? 점심 약속 잡고, 낮에 성경 공부 잡고, 오후에 성경 공부 잡고, 새벽 기도도 하고. 아마 제가 알아보진 않았지만, 태풍 때문에 아마 새벽 기도 쉬는 교회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혀 약속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진짜 어떻게 될까.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야 진짜 태풍 엄청 부는 거야. 딱 나가보니까 어때요? 조용해. 비만 부슬부슬 내리고 바람도 없어. 그래서 그 태풍에 눈에 들어온 건가. 그 태풍에 한가운데 있으면은 좀 좀 조용하다 그래서 좀 그럼 있다가 이제 몇 시간 있다가 아침부터 난리 나는 건가. 어쨌든 새벽에 나올 때는 조용했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아침에 보니까 쨍쨍해. 애들 학교도 안 가고. 만약에 제가 약속 취소했으면 엄청 후회할 뻔했어요. 왜 그랬죠? 주변에서 역대급이다. 무슨 급이다 막 그 현상을 뉴스를 막 보니까 또 옛날 그 막 응? 비바람 치고 막 그것만 어때요? 보여주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죠?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 그럼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죠? 내일 잡아놨던 약속 다 취소해버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실상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만 그 두려움이라는 결과가 우리를 어떡하게 만들어요? 응?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애들 학교도 못 가게 만들어버려. 만약에 그날이 주일이었으면 아마, 응? 교회 안 온다고 막 다, 응? 미리 막 그랬을지도 몰라. 태풍 무서워서 못 가요. 근데 막상 돼보니까 쨍쨍했잖아요. 우리 안에 이 현상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을 엄청나게 뭐예요? 방해해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는 것이 좀 그런 것과 같아요. 믿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그 여러분들 지금 우리 마곡이나 이렇게 건설 현장 보면은 건설 그 안에 하는 걸 못 보도록 차단막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가림막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림막이 돼 있으니까 그 옆을 지나가면 그 앞에 무슨 건축을 하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나중에 가림막을 걷어야 그게 이제 건물이 보이잖아요. 근데 높은 빌딩에 올라가면 다 보여요. 높은 데 올라가면 그 가림막보다 더 높은 데 올라가니까 보여. 여기 건물 이렇게 짓고 있네? 땅 이렇게 파고 있네? 가림막 아래에 있을 때는 안 보여. 마귀 역사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예?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그 새벽마다 아브라함을 공부하는데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도 새로운 또 지역의 땅으로 내려갔는데 그 도시에 또 왕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여요. 그러면 왜 자기 부인을 떳떳하게 내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속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왕이 혹시나 내 부인을 보고면 나를 뭐 할까봐 죽일 것이라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다 뭐에서 오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에서.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돼요? 부인을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어. 너 왜 남의 부인을 데려갔냐? 모르고 데려간 거거든요. 막 책망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려보내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예언자다. 이 아브라함을 잘 환대해라. 너는 저기에다 기도를 받아라. 영적인 세계로 바뀌어요. 영적인 세계로 바뀌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를 해주니까 그 가정에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므로 그 가정이 출산의 태문을 열었다. 근데 그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아비멜렉의 가정의 태문을 닫았다 그랬어요. 누가 닫았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태문을 닫은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눈으로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갖고, 여러분, 뉴스 나오는 게 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적인 눈에 보여지는 얘기. 영원해, 안 영원해? 아니요. 잠시 잠깐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세요. 다 눈에 보여지는 세계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면의 세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세계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믿음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하고 우리가 차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뭐예요? 믿었어요. 근데 믿었지만 온전히 믿지는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까지는 믿지 않았다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믿기는 믿어.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뭐야? 에? 돌이킬 생각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의 믿음을 잘 생각해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해보다 안 되면 뭐예요? 많은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은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 방언 받겠다고 삼각산 올라간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처음에 방언 받겠다고 삼각산 올라가면서 배낭에다가 먹을 거 왕창 넣고요, 이것저것 다 준비해 가져가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무서워 떨고 그냥 간식만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또 갔는데 또 무섭고, 그 산기도가 얼마나 무서워요. 산기도 무서워가지고 또 주변에 두리번거리다가 또 새소리 들리고 그래가지고 또 실패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가방에 뭐 이것저것 뭐 간식도 가져가. 근데 세 번째 갈 때는요, 먹을 거고 뭐고 다 안 가져갔대요. 그냥 올라가서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나에게 방언을 안 주시면 나는 뭐예요? 안 내려오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하고 세 번째 가는데 거기서 방언이 올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만약에 본인이 간식도 싸가지고 가고, 예? 무슨 소풍 가듯이, 예? 어디 뭐 등산 가듯이 이것저것 싸가지고 가가지고 뭐 이거하고 저거하고 방언도 받고, 예? 돼, 안 돼요? 안 돼. 자기 할 거 다 하고 방언도 받고 뭐 간식 먹고 뭐 안 된다고요. 그 정도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하나님께 온전히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이 죽든지, 여러분 산에서 눈 감고 기도해봐요. 꼭 뭐 옆에서 뱀이 나올 것 같고 막, 예? 멧돼지가 나올 것 같고, 멧돼지가 나오든 뱀이 나오든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의 믿음. 예?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내가 좀 해보다 말지가 아니라, 낙하산에서, 낙하산 들고, 그, 비행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내 목숨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낙하산이 펴지면? 살고, 안 펴지면? 죽는 거예요. 낙하산에 내 목숨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맡기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낙하산에, 그 믿음이에요. 내 모든, 거기 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 낙하산이 펴지면 살고 안 펴지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딱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은 퇴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수준이 예? 왜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인정을 받지 못했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기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으로 상속자를 주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네 종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내 부인 사례를 통해서.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아브라함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바로 옆에 사례가 와서 뭐라 그랬죠? 내 여종 하가를 데려가라. 여러분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13년 동안 아무 대화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삐진 거예요. 누구한테? 아브라함. 하나님이 마음 상한 거예요. 야, 그걸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을 낳냐? 하나님 입장에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자기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믿음이라는 거는 아예 그냥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어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라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보실 때 믿기는 믿어. 그러나 전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적당히 믿다가 안 되면 내 다른 방법을 다 뭐예요? 생각해놨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적으로 매달려 안 매달려? 안 매달려. 기도하지도 않고 뭐 이런 거지. 예를 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되면 뭐 병원 가고 안 되면 사람 찾아가고 안 돼. 안 되면 말지 않은 그 믿음. 하나님이 오늘 16절 로마서 4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6장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뭐가 되나니?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 이게 뭐냐면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뭐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 속한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라고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 봐요. 왜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결국은 믿음이 온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포기한다는 거 있잖아요. 왜 포기하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 정말 이거다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무엇을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안 되면 말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계속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게 결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전혀 없어요. 두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안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축복하신다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자기 목숨 책임을 져요? 못 져요? 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목숨 책임질 것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다른 거는 믿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몸 아픈 거, 내 좀 이런 거는 안 믿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안 믿는 거는 내 나름대로 살 방법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게 전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은 율법에 속한 자, 그 말은 유대인들만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이,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율법이 없는 자들도 무엇을 가지며? 믿음을 가지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가 정말 우리가 놀라운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세계예요. 자식이 부모를, 이거 내 요즘에요, 하도 그 저 우연히 뉴스를 봤는데, 요즘에 하도 결혼하고 이혼하는 그 저기가 많은데, 케이스가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자식이 그 친자가 아닌 게 나중에 드러나가지고 이혼하는 게 상당히 많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가 자식이 내 아들인 줄 알고 키우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자녀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혼하는 그 케이스가요 굉장히 많대요. 몇 배가 막 늘어났다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검사해 보니까 아니야.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믿는데 내 부모 형제인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죠. 또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을 보면 나를 닮았어. 참 어쩜 하는 게 나 닮았네. 안 봐도 의심이 돼야 한대요? 의심이 안 돼. 믿어져. 자녀도 부모를 보면 어때요? 믿어줘. 저 부모는 나를 책임져주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나를 책임져주는 게 어때요? 믿어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우, 장난 아니네. 하나님 믿어. 근데 믿다 보면 또 의심이 되고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 그러면 또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행해. 근데 하나님이 또 이 말 안 듣는 아브라함을 어때요?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휴, 참 하나님 대단하시네.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나를 또 끝까지 사랑하시네. 하나님을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가 한 번에 쫙 올라간 게 아니라 요만큼 믿었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하나님이 또 다가와서 사랑해주면 다시 또 믿음이 올라갔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뭐 계속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좀 믿음이 자랐다가 떨어지는 것 같다가 자라는 것 같다. 아브라함이 그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뭐 하는 게, 포기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 구원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유대인이면 다 천국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너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되게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쳐주시면 그 믿음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약적 차원에서는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세계가 굉장히 이게 이제 무궁무진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지금은 이 믿음이라는 세계가 여러분이 알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사도 바울이 뭐 3층 천을 갔다 왔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의 믿음에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무궁무진한 여러분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은 뭘 해서가 아니라 제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밑에 이제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 로마서 4장 17절. 4장 17절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모여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약속을 보장해 준다 그랬거든요.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한 것과 같다. 여러분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다 할 때 그 당시는 현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해서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그러면 아니 야곱처럼 열두 아들을 주시든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거꾸로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을 먼저 갖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니까 포기해버려.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남녀 간의 사랑을 예를 들어 여자 입장에서 쉽게 말하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가 이게 믿어지는지 이게 뭔가 느껴지지가 않아서 자꾸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테스트하고 이 사람이 이제 생일이 다가오는데 나를 무슨 선물할까? 좀 큰 선물하면 나를 사랑하는 거고 선물이 좀 작으면 안 사랑하는 거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그 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보여지고 행동하는 것으로만 뭐 하는 거예요? 판단을. 그러니까 조금 연락이 뜸하고 조금 자기가 바쁜 것 같으면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는 거냐고. 그렇다고 또 막 매달리면 아 사랑하는 거네. 좀 또 식어지면은 난 사랑하는 거냐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하는 걸로? 눈에 보여지는 걸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내 순종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믿음이 내 스스로 내가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환경에 아까처럼 그랬죠?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죠. 그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어떤 믿음의 세계를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자꾸 증명받으려고 그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봐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뭐예요? 주신다는 거를 그냥 뭐 하면 돼요? 딱 믿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거를 자꾸 뭔가로 확인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 확인받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뭐가 없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그냥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살아계신 거 맞으면 나한테 좀 뭔가로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뭔가 좀 보여줬어. 아 그럼 또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러다 좀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이 또 뭐 한 것 같아?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좀 보여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신앙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신앙. 그것은 100% 마귀에게 공격당하기 딱 좋아요. 왜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망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 쫓아다니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조카 롯이 너무나 안타까운 게 그냥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붙어 있었더라면 그가 망하는데 저 이번 주에 그 말씀 보면서 롯이 그렇게 천사도 환대하고 막 그러면서 결국은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가 쫓아갔죠? 눈에 보여지는 좋은 세계를 자기 선택했다가 그것이 나중에 멸망을 당하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와서 조카 롯을 구해냈잖아. 구해냈으면은 응?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막 따른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응? 부인 죽고 아들들 죽고 이제 두 딸만 남았어. 너무 놀란 거야. 자기 재산 다 날라갔어. 소돔과 고모라 불바다가 됐어. 그나마 소알성에 가서 응? 목숨 건졌는데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 하나님을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 섬겨야 되는데 안 섬기고 동굴로 도망가요. 하나님이 동굴 가라 그랬나요? 동굴 가라 그랬는데 자기들 스스로 동굴로 가요. 왜 동굴로 가죠? 두려워서. 그럼 왜 두렵죠? 심판받는 걸 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뭐가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을. 보여지는 것에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트라우마가 하나 생기면 그거에 평생 끌려다녀요. 이번에도 태풍 온다고 막 굉장히 좀 난리를 쳤잖아요. 왜 그랬죠? 얼마 전에 폭우가 와가지고 막 물난리가 난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뭐가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비만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다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 현상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바다로 유황불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는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동굴로 숨어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 오히려. 그러니까 그 결과 뭐죠?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쫓아가는 인생은 롯이 얼마나 부자였어. 그러나 그 부가 욥처럼 한순간에 날아갔을 때, 그렇죠? 날아갔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믿음마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원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전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어. 근데 코로나가 와서 믿음이 없어졌다? 그게 믿음이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원래 없었는데 코로나 전에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뭐 한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실상은 보세요. 롯의 결과를 보면 그 삶의 실상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를 뭐 한 거예요? 쫓아다닌 거예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거 쫓아다니다가 망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되죠? 동굴로 들어가서 그냥 그걸로 끝나요. 자녀들 모압과 암몬 아주 그냥 우상숭배. 그 자손들이 다 우상숭배의 자손들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결국은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눈에 보여지는 거를 쫓아가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쫓아가냐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도 눈에 보여지는 거 현상 추석에 뭐 하나 뭐 해야 되나 막 그냥 온갖 세상적인 거 그냥 거기에만 사로잡히는 사람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거에만 쫓아다니는 거.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거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문에 또 오직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에만 우리가 뭐예요? 쫓아다니는 거. 거기에 그냥 우리가 현혹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알아요. 아 이런 걸 보여주면 거기 넘어가겠구나. 아브라함이 왜 망했죠? 왜
믿음이 그 올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다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뭐예요? 중단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의 세계라는 건 환경이 어떻든 내 눈에 보여지는 것과 상관하지를 말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응?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 헛발상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죠? 노아의 방주가, 노아가 하나님이 방주 만들려고 그랬죠? 그럼 방주에 탔죠? 그 방주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요, 못 가요? 못 가. 동쪽으로 갈 수 있어요? 뭐 무슨 엔진이 있어요? 뭐 방향키가 있어요? 방향키가 없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뭐예요? 가야 돼. 뒤집어지면 죽는 거고. 그냥 노아의 방주에 탄다는 것 자체가 언제 비가 그칠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바다 한가운데 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든 어디로 가든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를 축소해 놓은 모형이 뭐냐? 바로 모세의 갈대상자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왕이 남자들은 다 뭐하라 그랬죠? 죽이라 그래. 근데 참아, 히브리 여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현상은 보세요. 현상은 아들을 낳으면 다 뭐 해야 돼? 죽여야 돼. 그게 현상이야. 예수님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 태어났는데 아들을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라 법으로 아들은 죽이래요. 그럼 현상은 죽여야 돼. 근데 모세의 엄마는 아들을 죽이지를 않았어요. 누가 두려워서?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눈에 보이는 거를 두려워했으면 아들 낳고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했다는 거는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을 키웠어. 그런데 이 키운 아들을, 응? 이제 막 애가 울음소리가 나고 막, 응?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다 띄웠어. 그럼 나일강에다 띄웠다는 건 뭐예요? 이 아이가 나일강에 띄우면 살아요? 뒤집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아이를 응? 넣어놓고 응? 바구니에다가 어린아이 집어넣고 강물에 띄워보라고요. 강은커녕 시냇물에만 띄워놔도 뒤집어지죠. 그게 뭐 100% 방수가 돼요? 뭐 무슨? 100m도 못 가서 뒤집어지지.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그 모세의 삶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그것은 나의 선택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역발상, 그러니까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것과 자꾸 저는 반대로 가려고 그래요, 일부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태풍이 온다 그래도 제가 아마 옛날 같았으면은 태풍 오니까 뭐 성경 공부 오전에 하지 맙시다. 점심 약속 하지 맙시다. 에? 아마 모든 약속 다 뭐 했을 거예요? 다 취소했을 거예요. 근데, 아, 뭐 태풍 오면냐, 뭐 오는 거지. 그냥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라고요. 태풍이 와도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아, 뭐, 근데 막상 가려고 그러니까 비가 안 와. 바람이 안 불어. 별거 아니네. 아, 깨닫는 거예요. 휴가를 가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져. 근데 그냥 가. 비 억수로 쏟아져도 뭐 길거리에 차 많이 가잖아요. 가. 그 다음날 되면 비가 안 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비가 쏟아져도 그냥 가는 거야. 왜? 믿음으로. 뭐 진짜 뭐 앞이 안 보이죠. 뭐 난리 나죠. 근데 그냥 가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날이 좋아. 요즘처럼 날이 얼마나 좋아. 믿음의 세계라는 건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나의 믿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아는 교회는 아예 그 교회는 무슨 체육대회를 하든 뭐 어디를 하든 교회 모든 행사를
날씨에는 아무 상관을 없게 그냥 법으로 그냥 내규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물어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뭘 정했어. 근데 비가 와요. 그럼 많은 교회들이 이제 비 오는 관계로 뭐 미루거나 비 오는 이런 게 하잖아요. 비가 와도 한다 이거예요. 비가 오면 뭐 정 안 되면 딴 걸로 대체하고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재해 때문에 미루. 그 말은 뭐죠? 눈에 보여지는 걸로 인해서 영향받지 않겠다라고 아예 미리 뭐 하는 거예요? 결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지금 주신 정말 믿음이면 그 중간의 과정이 좋든 안 좋든 어떤 무슨 문제가 돼도 거기에 내가 뭐예요? 굴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과정으로 확인받으려고 그래. 아, 이게 좀 되면은,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 중간에 좀 어려움 만났어. 그럼 뭐 해버려? 포기해버려. 안 되면 이스마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은 거예요. 왜 고난이 많죠? 곁가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내일이나 모레, 내일 이제 나오는 큐티에 나오네요. 이삭만 나면 되는데, 이스마엘까지 나니까, 예? 이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이 나이가 13살 차이가 나요. 어린 아이를요, 막 거의 뭐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이스마엘하고 같이 저놈을 쫓아내버려라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의미냐면은 가만히 뒀다가는 이스마엘이랑 이삭이랑 같이 키웠다가는 저 이스마엘이 이삭을 꼭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엄마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뭐야?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막 괴로웠다 그래. 왜? 자기는 인간적으로는 이스마엘도 어때요? 사랑하는데 이 두 아들을 응? 다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 같지 않아서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다 해놓으면 나중에 그게 충돌이 돼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라고 할 때는 따라합시다. 진짜 믿음은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진짜 믿음은 누가 뭐라고 하든 이게 뭐 때가 되든 안 되든 환경이 어떻든 사람들이 그거랑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고 중간에 뭐하게요? 포기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모든 것은 예수님을 다 영적인 세계로 봐요. 현상을 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봐요. 그러니까 풍랑을 맞는데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소리를 쳐요. 뭐죠? 영적인 세계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는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 눈에는 죽은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잔다 그래요. 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 예수님은요 죽었다라고 말을 안 해요. 예수님 눈에는요 죽은 사람이 다 뭐예요? 우리가 볼 땐 다 죽은 거야. 예수님 눈에는 뭐예요? 다 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깨우면 뭐예요? 다 일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되게 문제인데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문제가? 아니 여러분이 아기를 못 낳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제가 아까 믿음의 세계가 놀랍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다 알서도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나 여러분의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 정도 응? 이 정도밖에 못해라고 우리 스스로 뭐 하고 있어요? 재단하고 있다.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뭐 이제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이 점점 머리가 커지고 이제 커지면서 아 내가 부모님한테 다 요구한다고 부모가 다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점점 크면서
부모님한테 다 달라고 다 떼쓴다고 부모가 뭐 다 들어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육신의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속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이 더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억지로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믿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하고 믿어지는 믿음하고 완전히 달라요. 제가 그저께도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죠.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어떤 거냐면, 분명히 롯을 통해서 천사들이 산으로 도망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빨리 뛰어가라. 왜? 뭐가 내려?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릴 거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요, 이 롯이, 그 가정이 굉장히 꿈을 거려요. 왜? 자기들 재산이 많은 거예요. 자기들 갖고 있는 물건들이 많은 거예요. 목숨 살기 위해서 나가야 돼. 그래서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 된 게 그냥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롯의 아내는 달려가지 못해서 소금기둥이 된 게 아니라 가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간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안 간 거라고요. 여러분,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못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못한 게 아니라,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못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안 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못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도를 할 시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정말 일에 쩌들어가지고 기도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세상이 나를 1분 1초도 그냥 그 무슨 저기 뭐야 많이 튀기는지 뭐 할 시간도 없대. 화장실 갈 시간도 없대잖아. 닭을 하루에 몇십 마리를 막 계속 그냥 닭 튀기. 여러분이 그런 화장실 갈 사람 시간도 없을 정도로 다 일이 많고 할 일이 많아가지고 기도를 못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전도를 못 하나요?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거는 도망을 못 간 게 아니에요. 도망갈 시간 충분히 줬는데 뭐 한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야. 왜? 눈에 보여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온다고 교회 못 가나요?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뭐 바쁘면 못 오나요? 바빠도 올 수 있어요. 몸이 아파도, 몸이 아프면 못 오나요? 몸이 아파도, 아니 뭐 차가 가지, 차가 내가 걸어가는 거, 요즘 뭐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차가나 택시나 뭐 대중교통이 가지. 몸 아파도 병원은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몸 아파도 응급실 가야 안 가요? 가요. 응급실은 어떻게 가죠? 응급실을 못 가야죠. 가잖아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스스로, 내 보여지는 세계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믿음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거죠. 잘 보세요. 더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게 뭐냐면, 믿음 바.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뭐한다? 살리신다. 이건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올라간 거야. 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 이게 나중에, 그래서 이거를 아브라함이 억지로 믿은 게 아니라 하도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랬죠. 뭔가를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고, 자꾸 뭘 증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걸로 자꾸 우리가 하는 거는 아직 하나님이 믿어지는 단계가 아닌 거예요. 저는 제가 요즘에 보면 제가 작년이나 제가 한 6개월 전이랑 저를 비교해보면 완전히 달라요. 내가 알아요. 예를 들면 누가 저한테, 그 장경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죠. 지금 현재 자기가 내 평생에 지금의 믿음이 제일 좋다고. 5년 전, 10년 전은 지금에 비하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 누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왜? 과거의 자기 모습, 5년 전, 10년 전은 똑같이 믿어.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분량이 어때요? 엄청나요. 예를 들면은, 제가 처음에 뭐 교회에서 이제 뭐 할 때는 막 돈을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막, 예? 지금 와서 보면요, 되게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한쪽으로 보면 되게 인간적이야. 왜 아끼고 뭐 해야 되고, 예? 절약해야 되고, 막, 예? 굉장히 이제 부담 주지 않고,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하려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요, 예? 생각해보면, 너무 막 그랬나 싶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걸.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 그러면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좀 크게 지를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내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어서 그 정도도 큰 거야, 저한테는. 예를 들면 저를 예를 들면 2년, 몇 년 전에 저의 모습은 그냥 제가 뭐 하는 것도 그 정도도 저한테는 뭐예요? 감지덕지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야, 왜 이렇게 그때 믿음이 없었냐? 이래요, 제가 생각해보면. 가끔 제가. 아, 그때 내가 믿음이 되게 없었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이 믿어지는 단계까지 올라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이 한 번에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끌어당기는 가운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뭐 하나님,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한번 따라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돈이 많아서 그 돈으로 뭘 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 내 가진 돈으로 물건 사는 게 뭐가 믿음이에요? 그러나 돈 하나도 없는데 일단 계약해. 그럼요, 그 나중에 뒷감당을 하려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믿고 매달려야 돼. 하나님이, 예? 기적의 역사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게 현실하고는 아예 수준이 맞아야 맞아요? 안 맞는다고. 현실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때는 너무나 내가 근시안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만 매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 그때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옛날 모습을 보면 너무 창피해. 왜?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예? 두 번이나 자기 부인, 동생이라고 뭐? 속이고, 이스마엘.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
그 믿음의 그 올라간 단계에서 자기 이스마엘을 한 거 창피해, 안 창피해요? 예? 막 창피하죠. 근데 그때는 자기가 그렇게 할, 그것이 뭐인 줄 알았어요? 최선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너무 막 그냥 한심스럽죠.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는 나는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의 세계라는 건 지금 현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럼 내가 뭐든지 아무거나 상상하고 아무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오시며 꿈과 환상과 비전을 준다 그러잖아요.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믿음을 줬어. 근데 이 믿음이 지금 내가 있는 현실이랑 맞아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 이거 말하기도 창피해, 예를 들면. 에? 왜? 사람들이 뭐 할까 봐. 응?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말하기도 창피해. 욕먹을까 봐. 요셉이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어요. 현실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괜히 그 말한 것 때문에 그냥 응? 죽을 위기를 겪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은요, 우리 현실하고는 어떤 거예요? 아예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내가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동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으로 내가 뭐 하는 거야?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이 먼저고 행동이 따라오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화요일에 태풍이 와. 그럼 태풍이 나는 오든 말든 나는 무조건 새벽 기도하고, 태풍이 오든 말든 나는 성격 공부하고 점심 약속하고 오후에 성격 공부한다. 내 스스로 뭐를 한 거예요? 정한 거야. 그러면 진짜 태풍이 와도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를, 아니 예를 들면 나는 모임을 했는데 사람들은 안 올 수 있어. 그렇죠? 그래도 내 입장에서 먼저 포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라도 올 수 있으니까. 그게 내 믿음이야. 지금은 이제 지금 수준에서는. 아, 뭐 태풍 그까지 있고, 어? 내가 계획을 세운 거야. 태풍이 나를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어. 내 옷은 어? 다 젖을지언정 뭐 갈아입으면 되지. 세레파 신고 반바지 입고 움직일지언정 내 믿음의 예? 가로막질을 못하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예? 난리가 났는데 이준석이 갇혀부르는데 이겨버렸잖아요. 그 국민의힘의 판검사 변호사가 그렇게 많은데 지들이 이길 거라고 해놓고 그 젊은 애가 갇혀부르는데 젊은 애가 이겨서 졌어요. 이겼어요. 다 난리가 났어. 법에서 판단하니까 이겨버렸네. 아니 이쪽에 판사 출신이 그렇게 많은데 이겨버렸어. 현실은 이 사람들이 다수고 이 사람들이 갑이고 이 사람들이 예? 저긴데 어린애 하나가 30대가 법원에다가 신청했는데 뭐해? 지가 이겨버렸어. 신났어. 계속 는데 왜? 뭐하니까? 이기니까. 법으로 이기니까. 그 쥐들이 암만 많으면 뭐해? 국회의원이 뭐해? 국회의원도 아닌데 젊은 애가 갇혀붙어서 이겨버렸어요. 여러분, 인도의 그 간디가, 영국에서 그 인도를 식민지 삼으려고 아무래도 인도 간디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간디가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얼마나 에? 그 자존감이 높았는지. 야, 니들이 앞만 떠들어봐라 그런다고 내가 에? 굴하냐? 에? 법으로 간다. 법으로 안 돼도 나는 내 소신. 자기 소신,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자기 소신 하나 가지고 뭐예요? 끝까지 살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보다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뭐라 그러든, 그렇죠? 뭐 태풍이 오든 뭐 하든 코로나가 오든 전쟁이 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내 믿음이 누가 뭐라 그러든 누가 나를 다 고소고발하든 뭐 하든 거기에 우리가 굴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옆에서 뭐 타협하죠. 뭐 이게 낫지 않겠냐. 차선을 자꾸 얘기하잖아. 집어치라고. 나는 이거 아니면은 안 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아니면은 나는 하지 않겠다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뭐냐?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인도와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나중에 잘 보면 예수님을 헷갈리게 하고 예수님한테 와서 엉뚱한 소리하고 예수님한테 이거 하자 그러고 저거 하자 그러고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사람 많아 안 많아요? 엄청 많은데 예수님 끌려가 안 끌려가요? 안 끌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예수님은요 발 한 발짝, 한 발짝도 안 움직여요. 예수님. 왜? 세상 아무리 그 사람 예수님을 멋대로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 움직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정말 그 믿음은요 세상이 우리를 뭐 환경적인 걸로 뭐 눈에 보여지는 거 물질적인 거 인간적인 거 그런 걸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굽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그냥 뭐예요? 날씨가 뭐 그까지 날씨가 뭐가 중요해? 그렇죠? 옷 갈아입으면 되고 뭐 날씨 같은 거에 뭐 믿음이 왔다 갔다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기억하세요. 내 믿음이 눈에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누가 뭐라 그러든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믿음요?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할렐루야. 진짜 믿음은 뭐예요? 이게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가 놀라워요.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못해. 그냥 내 좀 못하는 거, 내 좀 안 되는 거, 내 수준에서.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가둬서 하나님은 무궁무진한데 하나님 요 정도만 해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하나님 요 정도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모든 걸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대.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간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오늘 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중단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핍박이 다가오고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의 믿음을 멈추게 할 수 없으니 주여 내가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안 된다고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같이 이스마엘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안에 불신앙의 모든 요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내 안에 부족함,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했던 나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나를 나의 불신앙을 용서하오니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